자, 이상엽 이사는 오늘 키워드로 블루오션 전기차 땡땡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땡땡으로 항상 밀고 계신 이상엽 이사님, 오늘의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전기차 충전 사업. 충전 사업.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이제 4월 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4월 대비해서 한 무려 82.8% 증가했습니다. 약 한 70만 대가 팔렸는데, 이와 같은 수치도 뭐 좋은 수치긴 하지만 특히 이번 주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뉴스들이 또 나와서 그렇죠. 이쪽 네,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달에는 이제 포드에서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 충전기 슈퍼차저를 2025년부터 쓰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현지 시각 어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인데, 또 GM에서도 이제 내년 초에 전기차 네. 소유주에게 이제 그 테슬라의 어댑터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제 충전 포트를 갖춘 이제 신차, 이제 전기차가 2025년부터 생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 자사의 그 고객들한테도 이제 이쪽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가에 동침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양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대표 기업들 자동차 판매로만 놓고 봐도 뭐 GM, 포드는 뭐 1, 2위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쪽으로의 충전과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내 기업인 거죠. SK 시그네 현지 시각 5일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공장 준공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부터 초급속 충전기 이제 양산할 거다라는 일정이 이제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네. SK에서 지난 2021년 4월에 그 SK 시그넷 EV의 지분을 이제 인수했고 이와 동시에 이제 SK 시그넷이 이제 탄생이 됐는데 초급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북미에서 1위인 거죠. 약 한 40% 1위 사업자고 그래서 이거 보면 SK 시그넷의 400kW급 충전기를 쓰면은 아이오닉5에 이제 한 15분만 충전을 하더라도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30년 가면 500조 원 넘는 시장인 거 많은 분들 아실 거고 올해 전기차 조금 전에도 4월 달에 작년보다 한 80% 넘게 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올해 전기차가 작년보다 한 40% 증가한 1,400만 대 판매될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약 한 75억 달러 한 10조 원 투자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지금 관심이 워낙 많기 네. 때문에 좀 시간 문제이지 계속해서는 관심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미,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뭔가 충전 차저를 통일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러면서 전기차 시대로 더 급속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충전 관련 사업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까요, 이사님? 네, 두 개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많은 분들이 이쪽 전력기기, 이제 전력기기도 맞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좀 부각받으면서 특히 이번 주에 좀 더 상승 각도가 상승 탄력이 좀 붙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전기차 충전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실적이 또 2분기에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2분기 말 수주 잔고가 한 2조 6천억 원까지 이제 될 것으로 된다는 거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한 3개월 됐는데 전력 반도체 적용한 이제 새로운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공개를 했었고 또 이제 4월 초에는 영국에다가 1,200억 원 규모의 ESS 이제 수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생태계에 있어서 ESS는 정말 중요할 텐데 전기차 충전 플랫폼도 공개, ESS 수주도 해. 그럼 앞으로는 그래 전력기기 플러스 전기차 쪽, 충전기 쪽으로의 모멘텀이 클 수 있겠구나. 또 LS 그룹 자체 내에서도 전기차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SK네트웍스입니다. SK네트웍스는 지금 전기차 충전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SK그룹도 그렇고요. 뭐 GS그룹, 뭐 네. LG그룹도 근데 SK그룹만 보더라도 뭐 지금 말씀드렸던 SK네트웍스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시그넷도 있고 SK E&S도 있는데
지금 보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민간 급속 충전 업체 SS 차저를 인수해서 이제 SK 일렉 링크로 이제 다시 이제 출범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SK 일렉 링크가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민간 사업자 중에서 최대 규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2,400여 기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2,400기라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좀 이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작년 8월에 1,100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9개월 만에 한 두 배 정도가 증가했구나. 높게, 굉장히 네. SK 그룹에서 관심이 많구나. 앞으로도 계속 관심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SK 네트워크스의 사장이 누구냐면 그 최성환 사장인데, 그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스 회장의 이제 장남인데, 작년에 이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SK 네트워크스가 작년까지 한 5년 동안 사업 구조를 좀 많이 좀 변신을 좀 꽤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2019년에 뭐 당시 업계 3위인 AJ 렌트카를 인수해서 SK 렌터카랑 좀 합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사업으로 집중했었던 뭐 모빌리티나 또 가전 렌탈 이쪽에서 실적이 향후 5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서 이와 같은 부분도 주력 사업이 커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함께 충전 사업 쪽에도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두 개의 기업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SK 네트워크스와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렇게 두 가지 충전,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기업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자, 과연 어떤 종목 보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세계 INC 가지고 와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기존 같은 경우에 새로운 성장 산업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 쪽에서는 사실은 작은 기업들을 보시는 거는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재미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그냥 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별로 할 게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뭣도 없고 제품 잘 만들어서 특출나게 뭔가가 있다?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시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뭐 유통 체인이나 아니면 뭐 장소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나 하는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저는 이제 신세계 쪽을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이마트 얼마 많습니까? 예,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세계 쪽에 이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스파노스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또 얼마 전에 홍보를 했거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이마트 24, 예를 들면 스타벅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계열사들 신세계 그룹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INC 쪽은 매출이 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통 쪽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년도에 매출 4,800억에 영업이익 300억 정도 했고요. 21년도에 5,200억에 350억. 그다음에 22년도에 거의 한 6천억에 375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는 조금 더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얘기했고 대부분 대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은 무시할 수 없고, 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매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선별적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